안녕하세요. 사랑하는 유튜브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,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, 댓글 누르셨나요? 안 누르셨다고요? 나가. 오늘은 여러분들께 언박싱 및 보여드릴 게 있네요. 바로 아이폰 12 프로입니다. 자, 이놈을 갖기 위해서 한달반 전, 10월달이죠. 10월달 말에 동네에 있는 이제 캣땡 샵에다가 신청을 해놨었는데, 아, 물건을 죽어도 못 갖고 오더라고. 내가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 걸어서 물건 들어온대요. 저희도 파악이 안 돼서. 아, 그러면 그냥 기다리겠습니다. 물건 들어온대요. 잘 모르겠네요. 취소해 드릴까요? 아, 아니에요. 그냥 기다릴게요. 물건 들어오나요? 저희가 이게 들어오면 말씀드릴게요. 다음 주. 한달 됐어. 물건 들어오나요? 취소해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안 들어오네요. 저희도 이 전화를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팔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저희도 모르겠어요. 그러더라고요. 그래요? 그럼 취소해 주십시오. 그리고 11월 말 애플 공홈에서 주문한 예상 시간 한달 걸린다던 아이폰 12 프로가 어제 저한테 왔습니다. 어제 왔는데 제가 원래 기계에 완전 미쳐 있는 사람이라 이런 거 보면 그냥 바로 뜯거든요.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려고 안 뜯었습니다.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. 이게 완전 새 거일 때만 뜯는 비닐이거든요. 근데 좀 어폐가 있는 게 환경 오염을 뭐 줄이기 위해서 충전기를 뺐습니다라고 했는데 일단 비닐로는 그러면 환경 오염이 안 되냐? 이게 더 문제예요, 사실. 비니루 거북이가 먹고 그 거북이 고래가 먹고 상어가 먹고 그 상어를 사람이 먹고 내장탕 끓였는데 비닐탕 나와. 이런 게더 문제라고. 이런 깍? 이거 깍 만드는 거? 이거 펄프 막 쩔어 쪄가지고 그 펄프 막 물로 국물로 만들어가지고 그거 막 쪄서 막 그거에서 거기서 연기 나오고 그러는 건 환경오염 안 되고? 말도 안 되는 거예요. 뭐가 됐든 전 샀으니까요. 속안에 들어있는 저는 아이폰 12 프로 실버 모델 샀습니다. 이 모델이 골드 모델, 블루 그리고 그래파이트라 그래서 쥐색, 옛날 그 스페이스 그레이 같은 약간 그런 어두운 은색, 그리고 그냥 아예 그런 쇠 질감 나는 그냥 실버 이렇게 있는데 저는 화이트 실버를 구매했고요. 자, 이렇게 들어보면 이렇게 앞면까지, 앞면 다치지 말라고 이렇게 종이 같은 걸로 덧대져 있고 코팅지로. 그리고 안에 보면은 옛날에는 좀뭐 이것저것 많이 들어있었는데 다 버리고 USB-C를 뭐 니네 아무데나 낄수 있잖아. 어차피 USB-C 요즘에 못 끼는 데가 어딨어. 다낄수 있지. 그러니까 니네 이것만 있으면 돼 라고 하고서 팔아먹었지만 사실 필요해서 살 사람이 있으면 6만 원인가 5만 원인가 주고 또 사야 된다는 거. 사람 미치게. 한마디로 따로 팔아먹겠다 이거죠. 그러면서 가격이 좀 내려간 것처럼 보이게 뻥카를 치는. 이게 어디서 만들었냐에 따라서 QC가 그 갈리던데 제가 좀 보겠습니다. 아이폰 QC 알파벳 이렇게 치면은 그래서 일련 번호가 심천, 허난성 정저우, 쓰촨성 청두, 상해 허쉬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다섯 군데서 만드는데 뒤에 이렇게 시리얼 넘버 보면은 아 보통 심천에서 온 C나 G6는 QC가 상이거나 최상인데 허난성 정저우에 있는 거는 중이거든요. 그리고 쓰촨성 청두에 있는 게 D고. 근데 제거그 맥북이 쓰촨성 청두에서 온 거긴 하지만 지금 일련 번호 보니까 F네요. 충격을 이로 말할 수가 없고요. 갑자기 보기 싫은데. 근데 뭐 제가 뭐 옆에 막 까지고 살짝 뭐 그랬다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신경 쓰고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. 그런 거 신경 잘안 쓰거든요, 제가. 절대 신경 안 써요. 제가 아이폰 12 프로가 나오고 미니가 나올 때 다른 걸로 바꿔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아차. 왜못 바꿨냐? 이유가 있어요. 한달 전.
주문하면은 일주일 만에 올 거라고 생각했던 저는 짜란 아이폰 12 프로 액세서리를 이만큼을 주문했어요. 그래서 맥스로도 못 가고 미니로도 못 갔습니다. 이 중에 한 절반은 시청자분들이 선물로 보내준 거예요. 뭐 이런 뭐 글래스라든지 이거는 제가 산 거고. 그리고 제가 보통 케이스를 안 씌워요. 지금 요 예전에 쓰던 아이폰 10 같은 경우에도 케이스 없이 그냥 알폰으로 쓰거든요. 제가 뭐 보통 밖에 나가거나 그러질 잘 않아서 그냥 앞에 저것도 필름도 없이 그냥 사용하는데 한 3년 썼는데도 고장 하나도 안 나고 잘 썼습니다. 화장실에서 몇 번 떨어뜨렸는데도 불구하고 기스도 별로 안 났고. 근데 초반에 한 3개월 정도는 껍데기를 씌워주는 거를 저는 추천해요. 왜 그러냐면 이게 물건의 그 무게나 모양이 그 전에 쓰던 핸드폰보다 이게 모양이 다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감았을 때 이렇게 쥐어지는 게 아니라 막 손이 비거나 아니면 손이 막 너무 꽉 차서 약간 이렇게 잡기 힘들어지거나 막 이런 경우가 왔을 때 그때 떨어뜨리거든 보통. 막 주머니에서 꺼내면서 이렇게 던진다든지 막 보다가 뭐 누르려 그러는데 손에서 미끄러져서 떨어진다든지 뭐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한 3개월만 이렇게 씌우기 위해서 아이폰 12 프로의 그 애플의 호구 그 케이스 샀고요. 맥세이프라고 해서 마그네틱으로 돼서 뒤에 착 달라붙는 껍데기 샀고. 그래서 오늘 한번 아이폰 12의 껍데기를 까서 여러분들과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우 영롱하죠? 아이폰 애플 거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거 보려고 사는 거예요. 이거 화면에 나오는 저 사과 보려고. 우리 허난성에서 온 아이폰 12 친구. 자, 요거 맥세이프라는 그 저거거든요. 진짜 아무것도 없고 그냥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냥 플라스틱 재질 그런 뭐라 그러지? 폴리 뭐 그런? 근데 또 실리콘인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신기한 질감이네. 아이폰 10과 크기 차이는 그렇게 나지는 않아요. 약간 더 살짝 크기는 합니다. 세로로 조금 더 크고. 자, 이거 보시면 조금 튀어나오고 조금 옆으로 나오죠. 보시면 제가 이번에 원래 아이폰 12를 제품 자체를 구매를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아이폰 산 이유가 제가 이번 년 초 작년 말 이때 애플이 들을 리는 없겠지만 애플에다가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것 중 하나가 방송에서요. 인터넷 방송인 제 방송에서 맨날 말했던 것 중 하나가 니네 그렇게 자꾸 둥글둥글한 거 만들지 말고 옛날처럼 5, 4대처럼 각진 디자인을 만드는 게 어떻겠냐. 그때가 진짜 좋았다. 진짜 그때 최고의 디자인이었다. 잡스형의 그 마지막 유작. 자꾸 이상한 거 다른 회사 따라한다고 자꾸 유선형으로 가고 둥글둥글하게 만들고 그러는데 나는 마음에 안 든다. 나는 만약에 다음에 혁신도 없고 디자인 이대로 나온다면 난 아이폰을 구매하지 않겠다. 나는 애플 거 안 사겠다. 짜잔. 각지게 나왔네요. 바로 구매. 귀신같이 그럴 줄 알고 준비했어.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바로 나와가지고. 자, 아이폰 12 프로 실버 모델. 생각한 것보다 훨씬 깔끔합니다. 생각한 것보다. 저는 약간 블루가 막 옆에가 까진다고 그러고 막 이래가지고 좀 이렇게 걱정을 했었는데 실버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걱정 없게 그냥 완전 무슨 그냥 생스댕 같아요. 생스댕 그냥 연마해놓은 것 같이 생겼어요. 여튼 아이폰 12 프로 언박싱 및 뭐 언박싱이라고 해봐야 뭐 들어있는 거 핸드폰밖에 없지만 맥세이프 껍데기 한번 씌워보고 이것저것 한번 눌러보고 개인적인 이야기 한번 해봤는데요. 아이폰 10에서 아이폰 12 프로로 간 거에 대해서 안에 UI나 이런 것들을 아직 만져보지는 못했지만 겉에 만져보고 이런 걸로는 뭐 현재로서는 만족입니다. 각진 것과 그리고 둥근 것. 확실히 둥근 게 약간 그립감이 좋기는 해요. 그립감이 좋기는 한데 각진 게 그래도 예쁘죠. 확실히 둥근 게 그립감은 더 좋네요. 단 요렇게 잡을 순 없죠.
요렇게 옆에 이렇게 꼬집듯이 이렇게 잡는 거는 각진 것만 되죠, 요건. 약간 이상하게 잡을 수 있다는 거 그거 하나는 좋네요. 동그란 건 이렇게 지가 죽는데 잘 때 이제 핸드폰 그지같이 들 때 막 요렇게 들고 막 이럴 때 각자 있어서 조금 다른 각도로 좀 더 들 수 있다는 거 그거 빼고는 똑같으니까 사지 마세요. 그냥 아이폰 12 프로 디자인 좀 예쁜 것 같다. 내가 아이폰 10에서 디자인만 바꾸려고 좀 바꿔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호구처럼 사시고 별로 그렇게 바뀐 거 없습니다.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, 여러분들은 어떤 핸드폰 쓰고 계시나요? 아 이거 써랑설레 아니지. 오늘은 아이폰 12 프로 언박싱 및 개인적인 느낌 뭐라고 해야 될까? 필?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. 안녕.